게임 TV. 잠시 숨 고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2018 AWL 시즌2 8강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렸어요, 110 선수. 아, 뭐, 뭔가 이렇게 경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네. 지금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컨디션 자체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뭐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지금. 자, 3세트는 터틀락 전장입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110 선수가 이제 뭐, 경기 직전에 레더에 들어간다든지 네. 혹은 뭐 경기 직전에 탈출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혹은 뭐 막 정말 엽기적인 플레이를 해요. 막 상위 라운드에서. 그래가지고 좀 너무 잘해서 팬도 많지만 미운 턴이 박힌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이제 AWL이 월, 목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날 플레이를 하는 줄 알고 내일 귀국 일정이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좀 날짜를 좀 잘못 착각하고 네, 착각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포장을 하고 싶네요. 그렇게 제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AWL 시즌2 8강 네 번째 매치 세 번째 세트 터틀락입니다. 어, 빌드가 야, 지금 파란색 언데드는 그냥 테드식 빌드예요. 알타 110 선수. 네, 알타 지구라 이후에 에콜 다섯 마리 다 채우고 네. 크립트 올리고 이게 빌드가 네 가지 있어요. 네, 이게 초반에 선택할 그러니까 수 있는 빌드가 언데드 상위급 아니면 이게 뭔 빌드인지 몰라요. 이게 초단위로 약간 다르거든요. 네. 지금 루시퍼가 3굴 빌드를 했어요. 이거는 3굴 뭐 빌드. 제가 좀 다른 종전에서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알타를 뒤로 안 미루고 네. 크립트를 뒤로 안 미루고 네. 지구라까지 빠르게 지으면서 에콜라이트를 손해 보는 빌드예요. 돈을 금광을 좀 손해보는 네 금을 좀 손해보고 굴의 타이밍이나 이제 데스라이트의 타이밍을 좀 더 일찍 잡는 빌드인데 이게 뭔 빌드냐면 그 초반에 같이 사냥하기 용이에요. 아 예를 들면 알타만 빨리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굴을 데리고 나가면 나머 좀 부족해요. 어 제때 많이 데리고 나가면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숫자의 굴을 데리고 나가도 나무 210 세이브가 어느 정도 적당한 타이밍이 되는 그런 빌드인거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겠다는 거죠. 네. 자, 에콜라이트들끼리 서로 교차해서 지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맵에서 예전에 파시어 네 오크가 파시였을 때 집 앞에 있는 거북이 잡고 5시 앞에 작은 거북이 잡고 2랩 찍은 다음에 스스 찍고 들어가서 딱 홀업 타이밍에 에콜라이트 터는 빌드에 있어요. 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홀업 중에 에콜을 털어야 된다. 리치굴은 그럼 집 앞에 있는 거북이 3명지 잡고 쭉 내려가서 5시 방향 앞에 있는 거북이 3명지 잡고 딱 여기 찌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리치 3연 리치입니다. 루시퍼 선수는요 할만하죠. 안 할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죠. 먹히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뭐 상대가 핑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기면은 우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거북이 앞쪽에 있는 거북이 사냥해주고 있고요. 근데 루시퍼 선수 지금 동선이 아까 제가 말했던 5시까지 잡고 2랩 찍고 가는 빌드가 아니라 또 직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방향이 천천히 네 또 직진할 가 직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자 가고 있죠. 봅니다. 그냥 고예요. 네 일단 최단 거리로 가요. 굴 더 찍으면서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게 대놓고 굴 해골 이렇게 리치가 와서 노바로 에콜레테라 하는 경우에 네. 사실 좋은 타이밍에 굴이 나와 있고 네르비안 타워 하나 변신하고 대나 콜 장전을 해놓으면 에콜레테 피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오늘 110이 에콜라이트 많이 못 살려요. 상황상 그렇죠.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으면 대놓고 와서 테러 해봤자 잘 안 죽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러를 하려고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굴을 노립니다. 네. 감사하죠. 굴을 노려주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네.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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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치 체력이 자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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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 상으로 리치 데스나이트가 꽤나 많이 때려주고 있고요. 아 에콜은 살려요. 그 와중에 네. 이거 지금 약간
망했죠. 그러니까 110이 핑이 있던 뭐하던 미치가 네. 이렇게 피가 빠지면 살 게 없어요. 그 이게 노제욱이. 자 코일 때문에 아 이거 호탈인데요. 죽어야 하나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거 죽나요 그냥? 죽었어요. 망했죠 노제욱.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앞선 두 경기가 비정상... 너무 잘 풀린 거죠. 그러니까 1경기는 그럴 수 있어요. 1경기는 필드 빌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2경기부터는 테드식 빌드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대놓고 찌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정상이다. 근데 왜 이 경기 때 이 결과가 안 나왔냐면 핑에 적응을 못했어요. 120이. 아 이쯤 되면 던지면 에코를 살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호주 핑에 적응을 하고 에콜라이트도 한 기 잡혔나요? 아니 한 마리도 안 잡혔나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서 이제 날씨가 이제 영상 한 5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이제 게임방에 히터를 틀었을 거란 말이죠. 아 그거에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건조한 날씨에. 자 사냥 레이스 이어갑니다. 120 여기다 이번에는 에콜라이트를 여유분 한 마리 덮어 놨고 리치도 죽었기 때문에 네. 홀업 중에 돌아 들어와서 에콜라이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어 좋은데요? 굴데드가 워낙에 없으니까 요새 이 장면 못 봤지? 굴데드 하면 터틀라이트 이거예요. 전면특허예요. 이게 되게 잡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네. 양쪽 거북이 잡은 다음에 이제 저 중간에 있는 7렙짜리 가겐투어 시터들이 인공기능이 굉장히 높아요. 무적 체력이 제일 낮은 걸 뗀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해골을 소환하면 해골이 풀 피어도 기본적인 피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해골이 맞아줘요 대신. 아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편한. 자 아이템은 대마포가 좋을 것 같아. 대마포. 네 아이템은 마나스루한테도 좋아요 지금. 아이템 마나스루한테. 아 이거 괜찮아요. 지금 상대방에게 가서 써서 코일 마나 빼고 노바로 핀드 잡을 수 있거든 가면. 네 괜찮아 아이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어? 자 푸팅링 두 개. 네 템도 별로 안 좋고. 네 돌아 들어가는 건가요? 아 삥 돌고 있죠 지금. 우선 사냥해서 3렙 찍나요? 근데 그렇게 오면은 타이밍상으로 아마 홀업이 끝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죠. 이게 홀업 중에 에코를 잡지 못 않고 홀업 끝나고 에코를 잡으면 네. 다른 종족이 일꾼 잡히는 거랑 똑같아요. 큰 아픔은 없어요. 다른 종족도 사실 에코 좀 뭐 일꾼 좀 잡히면 다시 뽑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홀업 중에 잡히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노제 선수가 찍는 타이밍이 네. 좀 아쉬워요. 이건 애초에 오면 안 됐었어요. 아까 리치가 죽었고. 그 타이밍상으로 네. 없었어요. 견적이 없었어요. 자, 이 미리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피해를 줘도 피해가 아닌 거예요. 이게 홀업이 끝났으니까. 네. 자, 한기 에콜라이트 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제욱이 왜 억지로 피해를 주려고 하냐면 네. 굴데드가 무조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어려우니까. 자, 에콜라이트 세 기까지 잡습니다. 아, 노제욱 포탈 각오하고 지금. 끝까지. 네, 분사 타겟 좋아요. 분사 타겟. 네. 자 포탈 타는 플레이. 피해 많이 줬어 이 정도면. 물론 홀업 끝난 이유니까 생각보다 아프진 않지만. 네. 어쨌든 굴데드가 해야 될 걸 했어요.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고 문제는 어쨌든 초반에 첫 찌르기가 그렇게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동일한 핑 상황 이런 거라면 이제 사실 120이 지금 괜찮죠 상황이. 네. 하지만 지금 이제 120 선수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래주머니를 사실은 연습할 때 달고 네. 그것도 실전에서는 뛰어서 이제 가벼운 몸을 하는데 네. 실전에서 갑자기 모래주머니 착용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플레이하다가 그렇죠. 호주산 모래. 네. 자 5시 지역의 금광 지역 또 가요. 블랙 눌렀나요 혹시? 오 블랙들이 직전이었는데 네 눌렀어요 취소했죠. 취소했죠. 이거 이득 봤어요. 이득 깜짝 놀랐죠 지금. 이득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마기로브 홀업하고 취소 눌러도 손해 보거든요 자원.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그렇지 나왔고요. 자 좌측에 바로 옆에 있어서 병력들 이거. 옵니다. 병력들 와요. 자 마나 스틸링 완드 업트리 효과 맞았어요. 블랙스타드 네 홀로브데 노바 한번 있고 지금 포탈 없거든요? 노바! 포탈 없어요? 노바 왜 안 쓰... 저, 아 낑겼어요. 낑겨 네 그니까 이게 아까랑 다른 게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만약에 동... 핑이면 지금 노젤 선수가 정점이랑 동일하게 상황은 다른데 상황은 별로 안 좋은데 정점이랑 동일하게 지금 핀드 배제하고
비스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차이점이 뭐냐면 저 핀들을 다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하. 이 핀들 숫자가 안 줄면 뭐 어떻게 되냐면 비스트가 아까 체력이 높은데 라이트 하머라고 했잖아요. 네. 핀드에 녹아요. 6마리 6마리가 두번 점사하면 녹는단 말이야. 비스트가 스르륵 스르륵 하면 사라진다는 거죠. 사실 굴더드로 한번 덮쳐서 프렌즈 타이밍에 덮쳐가지고 핀들을 3마리 정도 솎아내지 않으면 지금은 오니디스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아이템은 무적 포션. 상성상 자기 스스로 약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아, 자 제발로 안 좋은 길로 갔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상대가 그러니까 120이 블랙이 돼서 오브를 끼고 서드를 뽑기 직전에 네. 전에 프렌즈가 먼저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클립트에서 네. 저 프렌즈 타임에 상대를 덮쳐서 핀들을 반 이상 잡아야 돼요. 오, 근데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 아닌가요? 근데 그거 해야죠. 아까 했던 자, 것처럼. 자, 경험치 책에다가 네. 카드갈에 인사이트 타입까지. 대박 아이템! 좋은 거 1등 1등 상품. 여기 어차피 힐링룬도 있어가지고 빛 빠지면 한 게 없어요. 야, 아 리치 3렙 직전. 편한. 선영웅 세컨영웅 리치인데 3렙 직전이에요 벌써. 야, 이거는 너무 좋은 그림이죠. 와, 이거 이번 경기는 노즈가 어렵겠는데요? 아무리 핑이 그렇다 뭐다 해도 이 정도의 차이는 좀 크거든요. 이게 노즈욱이 지금 덮치지 않으면 네. 오브를 끼고 리치가 2렙 노바를 장착하죠? 그 굴이 오다가 2렙 노바를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체력이 낮아서 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유닛한테 노바가 칠링 효과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프렌즈 굴의 장점을 살려서 피크를 녹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바가 2렙 장착이 되면 쓸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굴로 만약 이 핀드 숫자를 제거를 못하면 기스 대 핀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기스는 라이트 하머의 매직 데미지, 핀드는 미디엄 하머의 피어싱이거든요. 완전 상성이에요. 아예 대화가 안 돼. 핀드가 그냥 압승한단 말이에요. 비스트 스크롤 지금 같은 병력에서 지금 오브 끼기 전에 이 타이밍. 자, 아, 빠르게 들어. 맞아 위기. 자, 들어갑니다. 핀단 일단 핀단. 대나도 없어. 대나 잡았고요. 대나 오브 사러 갔어. 자, 뒤쪽 비비면서 핀들을 계속해서 속가주는 플레이 해야죠. 아, 이게 뭔가요? 그렇죠. 아, 이거는 자, 살리긴 했습니다만 세 기까지는 안 돼요. 세 기까지는 안 돼요. 대나가 오브사로 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120이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쉐이드가 계속해서 정보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잘 덮친 거죠. 잘 덮쳤다. 아, 그러니까 노재욱이 결국 이걸 했어요. 네. 이거 못하면 이 게임 졌어요. 그냥 핀드 두 개 잡았어요. 아무 피 없이. 이러면은 굴디스로 지금 싸울만 하죠. 지금 이거 포탈 바로 눌러야 돼. 만약에 뒤에서 오면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핀드 숫자 더 줄어들면 자 옵니다. 와요 아, 바로 뒤에요. 바로 뒤에요. 바로 포탈 타야죠. 아, 안 타고 싸우나요? 자 핀드 한 기 살리긴 했고요. 자. 거북이 먹으려고 늦게 탔는데 거북이 못 먹었어요. 120도 이런 실수 하네요. 자 거북이 피가 한 500 정도 남아가지고 네. 노바를 거북이한테 썼어요. 노바를 거북이한테 쓰고 코일로 거북이까지 먹고 포탈 탈려고 했는데 코일을 써야 되는 존재도 되나? 네. 포탈을 들고 있는 것도 되나? 그러니까 코일을 못 던지고 포탈. 그러니까 만약에 리치한테 포탈이 있었으면 리치가 포탈 미리 누르고 대나가 코일로 마무리 졌겠죠. 네. 근데 대나가 지금 두 가지 역할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뭘 놓쳤냐면 코일로 먹고 포탈 타야 되는데 이미 덮치게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핀드한테 코일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게톤 거북이 더 늦게 잡히는 거고 그렇죠. 포탈 타임을 놓친 거죠. 역전됐어요. 역전. 120 두 번의 대공격으로 완전 역전됐어요. 찰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공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네. 노조기 했어요. 그거. 상대는 오브기 직전 타이밍에 프렌즈로 얼마나 재미 볼 수 있냐의 싸움이었는데 용기의 메달 딱 재미 제대로 봤어요. 핀드 3기에 포탈까지 할 수 있는 건 딱 네. 했다 이거죠. 근데도 보세요 지금. 근데도 서로 병력 구성을 비교해보세요. 지금 동핑이면 더 약해 보이잖아요 여기가. 아... 이게 굴데드의 약점이자 쓰레기란 이유예요. 안 쓰이는 이유. 이득을 몇 번 해봤는데도 불리해 보이잖아요 지금. 120이 만약에 지금 핑이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120 훨씬 뒤에요. 룸드브리서까지. 자 배우에서 한 번 더 리치 체력 없거든요. 자 노바 들어가면서 리치가 전사. 사일런스 안 맞았는데 되나. 아 코일을 멀리서 던졌으면 던졌거든요? 네. 와서 뒤늦게 던졌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핑 문제예요. 핑 문제. 여기서 리치가 전사를 하면 왜냐면 코일을 멀리서 던졌으면 살았는데 네. 코앞까지 와서 던졌어요. 그리고 사일런스가 사실
대나가 안 보여서 대나한테 걸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크네이저가 네. 대나가 멀리 있고 안 보이니까 그냥 리차드 걸었거든요. 네. 그럼 대나가 사이렌스 안 걸렸단 말이에요.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 말인데 네. 아 아쉽네요. 힘이 심하긴 하네요. 1초 네. 넘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3바이탈 페리헵트 지금 왜냐면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오부점사 하는 걸 코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타난 지 좀 됐는데 네. 뒤늦게 이제 와서 코일을 던지는 거였잖아. 네. 이거는 선입력을 해놓으면 늦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빠르빠르게 대응을 못하는 거지. 그 상황이 된 걸 미리 인지했다면 코일만 눌러놨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눌러놨다는 얘기는 핑이 지금 심했다는 얘기. 심각하다. 3초 이상 이렇게 텄다는 얘기예요 방금. 아 본야드까지 비스의 상위 원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자, 저런 아이템부터 처음 보네요. 그 발타 3개 끼면은 리치가 네. 세력이 또 300, 450 증가하기 때문에. 야, 탱탱한데 오브 효과는 톡톡히 줄 수 있는.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탱야쏘 이런 느낌? 아 좋네요. 탱야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가렌 막 이런 게 믹서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탱키했을 때 자기 역할을 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리치가 공수 딜이 다 그러니까 무조건 체력도 높으면은 딜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내볼 수가 없죠. 딜러가 피가 높고 방어력이 높으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 자 이제 5레벨의 리치를 상대해야 되는 120인데 쉐이드가 계속 따라붙으면서 스토킹하고 있어요. 쉐이드 바로 뒤쪽에 붙어 있고요. 그 120 선수, 그러니까 지금 120 선수가 핑 문제가 있잖아요. 자 경험치 책. 네. 5레벨 찍었어요. 물론 이제 대대전에서 5레벨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해피 선수라고 유럽 예전에 되게 잘한 언데인데 최근에 잘해요. 네. 근데 국제대회 오프라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실력을 검증받으면 국제대회 오프라인에 나와서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핑이 높은 게임만 하는 거예요. 맨날 온라인에서. 아, 네. 근데도 120이나 막 이런 선수가 비벼요. 와. 근데 제가 120 선수와 그 해피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때는 네. 이 정도 핑은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다. 네, 제가 느낄 때는. 자, 핀드 한기 일단 안 잡혔고요. 자, 웹 때문에 다 후두두둑 네 마리가 떨어졌고. 자, 형 하지만 핀드가 뭔가 프리딜로 상대 디스를 녹이는 그림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커니 지금 자기 커니 안 나와요. 핀드가 지금 약간 질로스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우왕좌. 네. 네. 일반적인 핀 120 커니 아니죠. 퍽퍽 터지고 있어요. 핀드가 두기 이제 두기 남았어요. 핀드 두기 남았고 리치 무적포션. 네, 리치 무적포션. 아예 안 돼요. 자 싸움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늘에는 디스가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리치가 이쪽에서 버텨봅니다만은 상대방의 멀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의 교전이기 때문에 네. 빼면 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구엄 등장! 아... 아... 120 어보미네이션과 푸엄 이게 웬 말입니까? 지지! 루시퍼가 3대0으로 잡아내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중국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게 이제 우리가 뭐 2018년도 한국과 중국의 A매치 전적 이런 거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금 호주가 진 거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3대0 그렇죠. 사실 두 번째 매치는 120 선수가 이제 호주의 관계 사실 문제고 네. 첫 번째 매치는 분명히 이제 장주 선수 포함한 모든 나이테프가 큰 숙제를 지금 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굉장히 대대전이지만 120 선수와 루시퍼 선수라면 뭔가 굉장히 박빙의 컨트롤 그리고 세밀한 이런 살리기 컨트롤 이런 거 기대했는데 핑이 좋으면은 120이 리치, 뭐 노재욱 이기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노재욱이 사실은 뭔가 컨디션적인 부분이나 이런 큰 대회에서 실력이 안 나오고 120이 실력이 나올 때도 노재욱과 120이 만나면 노재욱이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볐어요. 120이랑 항상 오토가 네. 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최근에 노재욱 선수가 또 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비등한 컨에서 노재욱 선수가 전혀 120에게 꿀리지 않는다라는 걸 검증을 받고 싶었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지금 물이 자. 올랐을 때 검증받고 싶었는데 포커스 선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결과 그리고 다음 주 8강 대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다음 주 예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대 문 3대 0이요. 아 이거는 탈론이 CR도 안 먹힌다
그럼으로 다른 걸 해야 된다. 근데 그 다른 것도 정답이 없는 정말 나의 입장에서는 퇴로가 진퇴양난이. 네. 헤쳐나갈 나일... 방향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4강에 나일이 없는 거죠. 와. 아. 유일한 나일이었거든요 문이. 네. 사실 문 선수가 트위스티드 매도우에서 탈론을 꺼낸 것부터가 꼬긴 꼰 거예요. 오히려 전혀 탈론을 안 해야 될 매도 탈론을 하고 나머지 매매에서 좀 엮기를 했거든요. 네. 탈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문 선수가 정말 다양한 심리전을 걸었지만 그런 다양한 심리전 이전의 기본적인 베이스의 그 무게감 차이가 네. 최근의 오나전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치죠. 120대 루시퍼.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루시퍼 선수가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호주에 있고 핑이 있기 때문에 120 선수가 좋은 경기력이 안 나온 건 사실이지만 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120이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 노재욱의 어떤 전략을 준비해온 모습이라든지 네. 그걸 소화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120을 잡으려고 제대로 준비해왔어요. 빌드를 정상적인 빌드를 준비해서 120과 컨트롤 싸움으로 갔을 때 자기가 좀 아무래도 이제 좀 120은 컨트롤 정말 너무 좋은 유저라고 이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런 일변된 플레이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좀 변칙적으로 내가 리치굴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네. 좀 120이 좀 대처하지 못하는 그림 이런 거를 좀 꺼내들었는데 이거는 120 선수의 핑 이런 문제 다 떠나서 노즈 선수의 준비성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야 이렇게 되네요. 임피가 외로워 보이는데요. 야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와 임피 선수가 지금 AW의 사상 이런 대진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임피 선수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네. 임피랑 영삼이가 성별이 둘 다 남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서로 친하단 말이에요. 네. 아마 임피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영삼이 옆에서 좀 껴안아주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보자. 조언도 해주고 네. 자 린 대 임피 그리고 포커스 대 루시퍼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 이거 빅매치예요. 아 8월 6일 월요일 오후 7시 린 대 임피가 BO5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포커스 대 루시퍼가 BO5로 역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크 린 입장에서 린이 네. 오크의 대표잖아요. 언대전 뭐 우는 소리 해도 솔직히 오크 언대전 할만해요. 네. 나일전 할만하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네. 휴먼전 물음표예요 아직. 아직도 그러니까 물음표다. 오크 최강자도 아직까지 휴먼전이 물음표예요. 뭐 아무리 좋아졌네 뭐 세컨 쉐도우헌터가 3렙 찍으면 예전처럼 어렵던 게임이 쉽게 힘싸움이 되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물음표란 말이에요. 과연 어떤 오랜 숙제죠. 10한 2-3년 동안 오크가 휴먼한테 멈췄어요. 그 오랜 숙제를 린이 좀 극복할 수 있지 있나 없나 그런 싸움을 볼 수 있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매치업인 포커스 선수 대 루시퍼 선수. 야 이거 진짜 클래식한 매치죠. 이거 무슨 예전에 무슨 뭐 온게임 MBC 게임 뭐 에? 산소수배 뭐 한 4강쯤에서 보던 매치인데 이거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네 거의 10년 전 10한 5년 전 10한 5년 전 네 이 두 네. 선수가 남아있는 것도 신기해. 여기에 지금 15년 전이면 제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중에 정자 혹은 난자일 때 난자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아버지 쪽에 보통 있지 않나요? 제가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네네네네. 어쨌든 제가 엄마 쪽에 있었는지 아버지 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두 선수가 정말 오랜 세월 상위 라운드에서 만나네요. 정말 신기해. 포커스 루시퍼 체크 이 멤버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사실을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문린이고 우리나라 진짜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이랑 비교해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신규 유저가 뭐 유입이 적고 네. 게임이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네. 이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에 4강전이 진행이 되네요. 오늘은 와. 이제 위기 정도였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절정 네. 그리고 이제 결말 네. 단계가 남아있는데 4강전 매치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종족이나 뭐 아무래도 그런 밸런스 때문에 문을 좀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아마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하셨을 네, 텐데 종족 밸런스 때문에 네.
코커스나 뭐 로라 선수가 예전부터 뭐 린이나 문을 잡았을 때 아 왜 리그 브레이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선수들 힘 빠지는 얘기거든요. 사실. 네, 그럼요. 근데 정말 코커스 선수가 문을 잡아낸 경기력을 바탕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인피가 린을 잡고 올라왔을 때 그 네. 인피를 제압해버린다면 아~ 포커스도 또 올라오는 거 한 단계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리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올라온 포커스 그리고 루시퍼 선수도 많은 또 칭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대0 3대0의 스코어로 오늘 경기는 꽤나 좀 일찍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콜리 김성수 그리고 도움말씀의 박성준 인드라의 세례였습니다. 시청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